2001년 2월 1일 도쿄 에도가와에 있는 한 공영주택 이날 오후 7시 50분쯤 이 건물 101호에 거주하던 한 여성의 집에 누군가 찾아왔습니다. 문을 연 순간 여성은 깜짝 놀라고 말았는데요. 문 밖에는 같은 건물에 살고 있던 64세의 이웃 여성 미조 오치 마사코가 얼굴과 몸 여기저기 피투성이가 된 채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마사코는 가슴 앞에 손을 가져가더니 엄지손가락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런 마사코의 모습에 101호에 사는 여성과 또 다른 이웃 주민이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마사코는 힘겹게 손만 계속 움직일 뿐 어떠한 말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이웃 주민들이 다급하게 신고를 하는 사이 마사코는 다량의 출혈을 일으키며 의식을 잃고는 쓰러졌습니다. 곧이어 경찰과 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했고 마사코는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날 오후 8시 반경 마사코는 과다출혈로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과다출혈로 숨진 마사코의 몸에서는 무려 24개의 자상이 발견되었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을 명백한 살인사건으로 보면서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먼저 마사코가 살고 있던 주택 건물에서 현장 검증을 실시했습니다. 마사코의 집에는 괴한이 침입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고 그녀의 혈흔 또한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추가 조사를 진행하던 중 사건 당시 마사코는 101호에 거주하던 이웃 여성에게 달걀을 나눠주기 위해서 잠시 집을 나선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마사코는 사망하기 전부터 이미 출혈을 일으키고 있었기 때문에 그녀는 자신이 거주하던 3층에서 1층으로 향하던 중 봉변을 당한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실제로 그 사실을 인정하듯 3층에서 2층까지 이어지는 계단에서 다량의 마사코의 혈흔이 발견되었고 이는 그곳에서 처음 흉기에 찔린 그녀가 어떻게든 이웃에게 알리기 위해 1층까지 내려간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그렇다면 마사코가 숨지기 전 이웃들에게 보여준 손동작의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사실 그녀는 청각장애인이었습니다. 마사코가 숨지기 전 이웃들에게 보여준 그녀의 손동작은 남성을 뜻하는 수화였습니다. 이는 마사코가 생명이 위급한 순간에도 범인의 성별을 알리려고 한 거였습니다. 그러나 범인이 남성이라는 것 말고는 별도의 단서를 찾아내지 못해 수사는 좀처럼 진전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로부터 사건이 발생한 지 3개월이 지난 2001년 5월 8일 경찰은 마사코를 살해한 혐의로 당시 미성년자였던 후지사와 슌타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후지사와는 왜 마사코를 이토록 끔찍하게 살해한 걸까요? 한부모 가정에서 자란 후지사와는 중학교를 졸업하고 기계조립 공장을 비롯하여 다양한 공장을 옮겨다니며 일을 배웠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엄마와 단둘이 후쿠오카에서 지내던 그는 2000년 7월 도쿄로 혼자 이사를 갔습니다. 도쿄로 온 후지사와는 조직폭력배 밑에서 불법적인 일을 하며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던 중 2001년 1월 중순 현금 몇십만 원과 짐가방을 챙겨 도망친 그는 여러 캡슐 호텔을 옮겨다니면서 지냈습니다. 2001년 2월 1일 가지고 있던 돈을 모두 탕진해버린 후지사와는 더 이상 지낼 곳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의 머릿속에는 결코 떠올라서는 안 되는 위험한 생각이 떠오릅니다. 후지사와는 이날 오전 10시경 도쿄 카츠시카에 있는 어느 공원의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1시간 후인 오전 11시 76세의 남성이 공중 화장실에 들어가자 후지사와는 남성을 뒤따라 들어갔습니다. 후지사와는 자신의 바지 주머니에서 7.9cm 길이의 접이식 칼을 꺼낸 다음 남성에게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후지사와는 돈을 내놓으라며 남성을 위협했고 남성이 화장실을 빠져나가려고 하자 후지사와는 남성을 바닥에 넘어뜨렸습니다. 그런 다음 남성의 주머니를 뒤져 현금 13,000원을 훔쳤고 그대로 달아나고 말았습니다. 이때 피해를 본 남성은 흉추 압박 골절상을 당해 두 달 가까이 입원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남성에게서 2만원도 채 되지 않는 돈을 훔친 후지사와는 추위를 피할 수 있는 곳을 찾아다녔지만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습니다. 결국 후지사와는 또다시 금품을 빼앗을 대상을 찾기 위해 장소를 물색하던 중 사건이 발생했던 공영주택으로 향했습니다. 오후 7시 후지사와는 건물 2층 계단에서 잠시 대기했습니다. 그가 적절한 타이밍을 노려 기다리는 동안 그 건물에 거주하던 다른 주민들을 마주치기도 했지만 자신이 상대하지 못할 것 같은 이들은 그냥 보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50분 정도 지났을 때 3층에서 2층으로 내려오는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발자국 소리의 주인은 바로 사건의 피해자 마사코였습니다. 미성년자였던 후지사와에게 노인 여성이었던 마사코는 그만 타겟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후지사와는 공원 화장실에서 노인 남성을 협박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마사코를 향해 돈을 내놓으라며 협박했습니다. 하지만 청각장애인이었던 마사코는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을 수가 없었지만 위협적인 분위기를 감지한 그녀는 있는 힘껏 큰 소리를 내며 3층으로 다시 올라가려고 했습니다. 비명을 지르며 마사코가 도망치려고 하자 후지사와는 서둘러 마사코를 쫓아가 흉기를 들이대며 그녀를 멈춰 세웠습니다. 그런 다음 마사코의 주머니를 뒤졌지만 그녀에게는 현금이 없었습니다. 이대로 마사코를 보내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던 후지사와는 그 자리에서 흉기로 마사코의 몸 곳곳에 자상을 남겼습니다. 마사코가 끝까지 발버둥을 치며 저항하자 후지사와는 그 뒤로도 그녀의 몸을 흉기로 수차례 찌르고 나서야 달아났습니다. 후지사와가 건물에서 도망친 후 마사코는 생명이 위태로운 순간에도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 1층까지 내려가 평소 친하게 지냈던 100kg 여성에게 찾아간 것이었습니다. 체포당한 후지사와는 범행 당시 마사코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범죄의 고의성을 인정해 그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2004년 도쿄지방법원은 검찰의 구형대로 후지사와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이때 재판장은 후지사와의 살인죄를 인정하면서 당시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상황에서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마사코의 억울함은 짐작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더욱 안타까운 사실은 사건 당시 마사코는 수화를 통해 범인이 남성이라는 사실을 이웃 여성에게 알린 다음 집에 들어가 있으라는 메시지를 남긴 사실이 알려지게 됩니다. 그녀는 목숨이 위태로운 순간에도 주민들을 살리기 위해 마지막까지 필사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던 겁니다.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버린 그녀의 명복을 빕니다.